안녕하세요. 호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점화식은요, 개차 수열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본 점화식 이론 강의 잘 봐. 그건 마스터해야 돼. 등차 등비가 마스터가 되어 있다면 등차에서 파생된보다 개차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이리 와봐. 그래서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은 사실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요, 이름 자체가 좀 빠져 있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어차피 익혀야 돼. 응용제 풀 때도 그렇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이전 파트에서 썼던, 이전 챕터에서 썼던 시그마 배운 다음에 개차 수열 선생님이 강의해 놨거든. 개차 익히세요. 익히면 편해. 여러 가지 문제 풀 때에도. 그쵸? 자, 개차 또 점화식도 나와 있으니까 점화식 이런 형태야. 원래 N번장에다가요,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다항이 나오면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가 아니야. 상수가 아니고요. 어떤 n에 관한 펑션, 규칙적인 n에 관한 어떠한 식이 더해진 것,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인 거거든. 그래서요, 이제 여기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어떠한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fn이 바로 개차인 개차 수열. 이때 주의할 거는요, 항상 개차는 이게 개차야. 얘가 bn이 되려면, 봐봐. 다시 한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가서 여기 n-1번장이 있고요. n번째 항이 있고 n+1번장이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 개차는 이제 여기 있던 게 b1, 이거에서 이거 뺀 게 b1, b2 이렇게 나가서 이게 bn-1이죠. 꼬리가 하나 짧죠. 2, 1, 3, 2, n이면 n-1. 이건요, bn이잖아. 그러니까 이 몸통의 일반항 bn은요, 항상 어떻게 여기에서 형성된다고 이미 강의했죠. 개차 때. 그래서 a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것이 바로 뭐다? bn이다. 몸통의 일반항이야. 그래서 bn은 여기서 체크하는 거고, 우리가 찾는 정답 an을 구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개차는 뭐다? 슛! 지렁이다. 개차는 지렁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 따라서 저 식이 나오는 순간에 항상 우리가 찾는 an은 지렁이의 눈은 따로 더해주시고요. 몸통은 뭐다? 시그마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갈까? 따라서 저기 있던 AN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요, 지렁이의 눈 A와는요 따로 더해주시고, 일단 몸통 이쪽 부분은요 시그마로 구하는데, 시그마 K컬 1부터 어디까지요? 네, 1부터 어디까지? 주의해라. N-1번장까지야. 꼬리가 하나 짧아. N-1번장까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는 이 개차 수열 일반항 bn 누가 들어가? 파란색.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bk. b1, b2, b3. 이 bk가 바로 요 놈이고, 요 놈이 지금 여기서 fn으로 써져 있는 거고, 이 fn 자리에다 bn도 상관없는, 이게 지금 fn 아니야. 그러니까 fn 항상 어디서 뺀 거야?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게 바로 뭐다? 몸통 일반항 bn이건 fn이건 표현은 뭐든 상관이 없어. 어?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요놈 또 주의할 게 뭐니까 이거죠. 이거 그쵸? 꼬리가 하나 짧아.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 1항부터 몸통 n-1번째까지 몸통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더해줘. 지렁이의 눈에다가 이걸 더해준 게 항상 n번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1달러 됐어요? 또는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죠. an 플러스 1 이거 하나 넘길까 넘기면요 빼기 얼마다? an이야. 그쵸? 이 차이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n에 관한 펑션, 이걸 fn을 쓰던 bn을 써볼까? bn? 이게 딱 이거라고, 이 모델. 그쵸? 여기서 해볼 게 bn. 그쵸? 이게 bn이든 fn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n에 관한 식의 규칙적인 놈들이 더해진다 이거지. 이 차이가 변화하는데 상수가 아니라 변화하는데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다? bn이 개차인. 뭐다? bn이 개차인 개차수열.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요, 일단 bk, 요 bn 요 놈이요. 등차 수열 아니면은 등비 수열로 주로 주어질 것이고, 주의할 것은 항상 AN 플러스 1번장에서 AN 번장을 뺀 것이 저기 있던 몸통 BN 개차의 일반항 BN이 된다는 것, FN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 그래서 요 놈을 딱 이게 이 놈을 여기다 BN을 쓸게. 이것도 BN을 하자. 요 놈도 BN을 합시다. BN. N에 관한 펑션 이놈. 이 놈을 이 자리에다 샬롱 넣어주고서 지렁이의 눈 더하기 시그마 1항부터 n-까지 이걸 더해주면은요, an을 구할 수 있다. 요걸 좀 익혀두시고 문제 풀면은요, 수월하게 풀릴 것이다. 이해갔지? 잘 안 되면 이제 지운다. 자세한 거는요, 다시 한번 이론 강의, 개차 이론 강의 하고요. 그런 거 보시고,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익혀보도록 할게요. 반복 될 때까지 반복. 가자. A환 1입니다. 다음에요. A n 플러스 1 번째 항이 A n 더하기 3n이래. 아우 씨, 끝났잖아요, 그렇죠? 맨날 끝났대, 그렇지? 야, 얘 이런 거거든. 이거야 이거. 봤더니 어? n 번장에다가 상수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n에 관한 어떤 펑션을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요. n 번장 n 플러스 번장. 즉, 요 놈이 뭐야? 개차의 목통 일반항. 이 놈이 b n인 그러한 개차수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 바로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M번장, M번장은요, 지렁이에 눈 여기 있잖아. 1 더하기 시그마 K퀄리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BK요? BK는 뭐야? BN이 이거니까 BK는요 3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라고요, 그쵸? 됐어요. 이때 A11 구하래. A11은요 1 더하기 시그마 K퀄리부터 잘 봐. 항상 변수의 위치요. N이 어딨냐? N이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11을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치? 11 넣어주면 11 빼기는 10이잖아. 13K요? 이게 정답 되겠네. 1 더하기 3은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공식 쓸 수 있죠. 2분의 N 곱하기 얼마에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65, 166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빰빰 166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주관식 문제, 그치? 자,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내부적으로는 다음 것 같아. 얘가 지금 초항이 1이고 다 수열 AN 있는데 잘 들어. 한 번만 딱 보여줄 거야. 여기 1이 있어요, 그쵸? 이건 이제 원래 귀납접종이니까 1 넣어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2는 1 넣어주면 A1 첫 번째에다가 1 넣어주면 3이요. 3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3을 첫 번째에다가 3을 더한 것, 즉 4가 두 번째 항이에요, 그쵸? 얘가 써요. A3는요, A3는 N-2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A2에다가 2, 3은 이번엔 6을 더하는 거야. 두 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해주면요 다음 항이 나와요.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같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하나만 더 해볼까? A4는요 N 대신에 3 넣어주면 되겠죠. 점화식에다가 이렇게 돼서 9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요 이게 네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쭉 나가는 거라고. 나가서 지금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을 묻고 있습니까? 예, 11번째 항 묻고 있는데 일단 AN에 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AN에 관한 이야기. AN은요 AN은 이제 여기는 나가서 선생님이 밑에 있는 수열을요 BN이라고 할게. 이게 A1, A2, A3, B1, B2, B3 이게 얼마야? 여기 AN-1 있으면 여기 지금 BN-1번째 꼬리가 하나 짧아, 그쵸?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항, 세 번째 할 때 두 번째 항, N번째 할 때 앞에 N-1번째 항.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개차는요? 원리는 이미 다 설명했고 개차 지을 때 이런 개차는 지정이다 이렇게 더해주면 AN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 AN은 지렁이의 눈 1 더하기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야? 꼬리 하나 짧아. N-까지 이걸 다 몽창 더해주면은요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이건데요. 봐, 3, 6, 9 초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3K여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쵸? 근데 사실 이 3K가 뭐였어? 3K가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던 3인은 KK, 이게 바로 개차 몸통의 일반항이라니까. 몸통의 일반항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사실은 여기 있던 AN 플러스 1번째항. 이제 이해 가나? 이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BN이니까, 요 놈이 지금 몸통의 일반항이잖아요. 이거를 준 거라고. 여기에서 이거 뺀 게 BN이래. 지금 문제에서 준 점화식이 여기다가 뭘 더해? 여기다가 BN, 얼마야? 아, 여기다가 지금 BN 3N을 더해주면 얘가 나온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몸통에 관한 걸 싹 갖다 넣어주고 단 1항부터 B1부터 어디까지요? BN-까지 여기까지 더해준 것. 지렁이의 눈에다 이걸 더해준 게 AN이다, 그쵸? 이거 정리해주면 AN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한번 구해볼까? AN은 1 더하기 3배 해준 다음에 공식 쓸 수 있죠. 2분의 N 대신에 N- 넣는 거 잊지 마. AN은요 정리 2분의 1마다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 2 2분의 2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야, 확인해보자. N-3 넣어봐. 3 넣어. 9 27 잘 써라. 9 27 9 빼면 18 20 2분의 20 10 맞잖아. 의심할 것도 없는 일반항이라고, 그쵸? 이렇게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또 여기다 시그마 한번 더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요 합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개차 이렇게 마무리 해놓으라고. 이걸 이제 점화식으로 됐을 때 아 딱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 뺀 거, 요게 n에 관한 펑션이야, 이게 bn이야, 이해갔어? 요것만 익히면은 매우 쉽게 개차 관련된 점화식 문제들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 더 풀고 마무리. 수열 a, n이 있는데 a와는 1입니다. 아, 이 문제니까 딱 그 주력에 또 떴어. 뭐냐면 an 빼기 a 얼마야? n-1이요. 이것이 2에 n-1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2, 3, 4 이렇게 나간대.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ak가 1023, 자유수 k가 1023. k값과 이런 거야. 그렇죠? 몇 번째일 때 1023이 나오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물론 막 넣고 날리셔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봐. 이웃한 간의 차가 일정하지가 않아. n에 관한 펑션이야. 아하. 이게 이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인데 일정하지 않고 n에 관한 펑션입니다. 이거면요. 뭐예요? 개차 수열. 맞아요? 등차가 아니라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인데 지금 이거는 개차의 몸통의 일반항이 전혀 아닙니다. 왜요? 아,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an만 했어도 재수 없죠. 그렇죠? 맞기성 맞아? 맞네.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빼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봐. 아, 이 빼는 게 an에서 뺀 게 여기라고. 여기 봐. 수열 an 이렇게 날아가는데 잘 봐. an-1번장이 있고요. n번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뺀 거는 뭐냐면 bn이 아니야. bn이 bn-1인 거지. 아까 보셨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몸통에 관한 일반항 bn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bn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다음에 있던 거 an+1번장. 요 관계에서 여기에서 이거 뺀 게 바로 bn이죠. 그렇죠? 요 관계에서 등장한다고. 됐어요? 따라서 요 관계식 an+-an이 bn이다. 이게 나오려면 요 n 대신에다가 n 플러스를 집어넣어버릴까? 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니면 그게 싫으면 이렇게 n 대신에, n이 헷갈리면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n 대신에 n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을게. 넣어주는 거 얘는요, a에 n 플러스 1번째항 빼기, 넣어주면 a에 n번째항은요, 넣어주면요, 2에 n 플러스 1 빼기는요, m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m은, n이 2일 땐 m은 1이죠. 왜? m은 항상 n-1인 거니까. 그래서 넘겨주면 따라서 m은 1, 2, 3. 아! 우리가 원했던 점화식이 나온 거야. 알겠어? 이게 우리가 원했던 점화식. 그리고 다시 m 대신에 n을 넣던 별을 넣던 똥을 넣던 뭘 넣던 상관없어요. 그쵸? 똑같이 함수니까. 다시 또 이걸 바꿔줄 수도 있죠. 이대로 써도 되고 an 플러스 1 다시 m 대신 n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m, n 이런 것들은요 변수니까 그냥 네모, 세모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바꾸는 이유는 빨간색 요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bn이 맞는 거지. an 플러스 빼기 an, en에서 이게 bn이라고 그러면 끝났어. 왜? 어차피 수열 an은 개차 수열이고요 지렁이 눈 여기 있죠. 몸통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자. 그래서 찾는 an은 지렁이의 눈 1 더하기 시그마 k 퀄리프터 어디까지? 예, n-1까지 이거 주의해라. 다음에 몸통에 관한 일반항식이요 bn이 2n승이니까 bk는요 2의 k승 이거야. 이거 이게 삭삭 나올 때까지 개차 공부하세요. 개차가 잘 됐으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그렇죠? 이것도 정리해줄까요? 정리 좀 다음 같아는요 1 더하기 요거는 우리가 계산 등비수열이죠? 변수가 지지했으니까 등비수열 항상 a, r, n 파악해서 공식 써주면 돼. k에 1 넣어봐라. 초항이 2예요. 공비는 2죠. 공비도 2. 항해계수 주의해라. 항해계수는 n이 아니라 n-1이야. 이렇게 넣어주면 a가 요놈의 계산이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이 아니라 n-1이다. 이거 주의해야 돼. 빼기 1 이렇게 정리해주면은요 1이고 2의 n승 되겠죠. 2의 n승 빼기 플러스가 빼기 1 2의 n승 마이너스 1 즉 an이 2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찾는 a의 k승은 여기다가 k 넣어주면요 2의 k승 마이너스 2개 우리가 찾는 a k번째항이고 이 값이 얼마야? 1023이 나올 때 이때 k값 구하란데 1 넘기면 1024 2에 얼마? 2에 10승이 1024잖아 k는 빰빰 1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10. 이해갔죠? 하나가 지금 바로 이전 문제가 개차 몸통이 등차 3n 등차 수열인 놈이 나왔고 이번에는 몸통이 등비 수열인 놈 몸통의 일반항이 등비 수열인 놈이 나왔는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요 항수 좀 주의해야 돼.
우리가 찾는 건요, N번장과 N-10번장의 차, 이거의 차이는 개차 이 몸통은 BN이 아니라 BN-1이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BN 일반항 잡으려면 어떻게 AN 플러스 1번장에서 AN 번장을 뺀 게 바로 BN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바로 그냥 N 하나 추가해서요. 여기다 N 플러스 1, N 또 N 플러스 넣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로 와도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시험에 보여줬지만 하여튼 이 상태니까 이게 바로 몸통의 일반항인 거야. 몸통의 일반항. 그래서 갖고 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요. 지렁이의 눈 더하기 시그마 1부터 꼬리 하나 짧게 일반항 갖고 오고요. 이거의 계산은 여전히 등비시열이니까 등비시열 합용공식으로 계산해 놓고 AM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 개차 앞쪽에서 개차 마스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차 점하신 걸 알고 있으면요. 딱 몸통의 일반항 알고 있고 지렁이의 눈만 알고 있으면요. 1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까지 하는 거 잊지 않고 계산 잘하면 되겠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